네, 6월에서 7월로 넘어가는 이번 일주일은 여야의 대선 시계가 바쁘게 돌아가는 이른바 슈퍼위크입니다. 이 대선 주자들의 일정을 정리해보면 먼저 야권에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홍준표 의원이 내일 각각 대권에 도전하겠다는 뜻을 밝힙니다. 민주당에서는 오늘부터 예비경선 후보 등록이 시작됐는데 최문순 지사가 그 첫 테이프를 끊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목요일인 다음 달 1일에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는 다음 주 월요일에 대선 출사표를 던질 계획입니다. 그리고 정세균 전 총리와 이광재 의원은 다음 달 5일까지 단일화를 하겠다고 손을 잡았습니다. 자, 그럼 먼저 경선 레이스에 총성이 울린 여권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강민우 기자. 민주당의 첫 대선 경선 후보 등록자는 아침 일찍 강원 춘천에서 달려온 최문순 강원지사입니다. 제가 20대 대선의 문을 한번 열어보자. 이게 이제 여야를 포함해서 처음 등록을 하는 것이고. 이재명 경기지사, 이낙연 전 대표, 정세균 전 총리 등 다른 8명의 민주당 대선 주자들은 내일이나 모레 등록할 예정입니다. 다음 달 1일엔 이재명 지사가, 이어 5일엔 이낙연 전 대표가 비대면 방식의 출마 선언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경선 후보 사이 첫 단일화 약속도 등장했습니다. 정세균 전 총리와 이광재 의원이 손을 잡은 건데 정권 재창출의 소명으로 깊은 대화와 합의를 통해 7월 5일까지 먼저 저희 둘이 하나가 되고, 그렇다고 반 이재명계 연대는 또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자리에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반 이재명 연대는 없다. 현재는 정세균 총리와의 단일화에 집중할 생각입니다. 민주당 대선 경선 기획단은 흥행카드 마련에 고심 중입니다. 권역별 합동 연설회를 없애고 TV 토론을 4회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이 우선 논의되고 있습니다. 당원 당규를 바꾸지 않는 한도라면, 경선을 역동적으로 만들 수 있는 제안이라면 그 어떤 것이라도 수용하겠습니다. 민주당 경선기획단은 내일 2차 회의를 여는데 예능 PD나 유튜버 영입, 1대1 끝장 토론이나 3인 1조 리그전 같은 과거 대선 경선에선 볼 수 없었던 방식도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다는 쪽입니다. SBS 강민우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